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진성을 쓸 줄 알고 가성을 쓸 줄 알고 뭘 쓸 줄 네. 알고 이렇게 하고 호흡을 쓸 줄 알게 돼서 압력을 쓸 줄 알게 돼서 믹스드 보이스라는 브릿지 사운드가 나왔지. 네. 부터가 기본이야. 근데 진짜로 만약에 그냥 만약에 정말로 그거에 만족하고 자기가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병원 자주 가면 돼. 네, 병원 자주 다니셔야 될 거예요. 아주 자주 가면 돼. 병원을 나 자주 가면 돼. 네. 축구하다가 공 잘못 차가지고 발톱 빠졌는데 그 발톱으로 또 까고 또 까고 또 그치, 까고 그치. 계속 가는 거니까. 저기 우리가 육상대회 나가면 쓰는 스파이크 있지. 그 스파이크 신고도 축구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자기 허벅지 한번 차봐야 정신 차리거든. 네, 근데 그래도 그게 좋은 거 같지? 네. 계속해. 가능해요. 예. 가능해.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이거 진짜 이거 맞습니다. 자기 마음이니까. 하세요. 그 토하는 느낌 뭔가요? 계속 박명수 선생님처럼 목이 아파요. 네가 제대로 못하는 거야. 내가 그 거기 영상에서도 분명히 얘기했거든. 토하는 느낌이란 게 결국에 이 압력을 주는 이거 주는 느낌인데 내가 그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어. 니네 분명히 이럴 거라. 그 목이 아프지 새끼야. 박명수님이 노래 부르는 거면 압력이 그냥 목에서 막힌 거 아니에요? 바보도 사람합니다. 그치 그치. 이것도. 근데 이거 조금만 열어주면 솔직히 소리 잘 나올 수 있는데. 바보도 사랑합니다. 바로 열면 되는 건데. 박명수님과 이승철 선배님의 진짜 한 끗 차이죠. 바보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치. 바꾸면 되게 비슷한데. 가지 말라고 소리쳐. 박명수는 가지 말라고 말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인 거지. 여기 여기. 목이 가려운 건 긁으세요. 네. 네. 아 목이 가려운 거? 그러면 그 용각산 같은 거 사가지고 뜨거운 물에 타서 드세요. 그래요. 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이 아프면 병원 가. 병원 가야 돼요. 왜 발성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냐고. 아픈 건 병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니까 병원이다. 네. 알겠어요?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프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야 네이버에 제가 뭘 먹었는데 배가 아픕니다. 그지 그지. 그거 뭐야? 개소리. 병원 가야지. 탑소리 하는 거야 그거. 오늘 방송 괜찮아? 재밌어? 야 재밌대. 합격이다 진짜. 여러분들 아까는 죄송함에 대했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500명 넘었어. 그리고 일단은 제가 위상이 사는 게 뭐 시청자도 시청자지만 제가 아프리카 텔레비에서 뭐 10달이 아까 무시하셨잖아요. 하지만 안고가 딱 깊은 우리 팬덤이 있어요. 아 11만 9천원 분? 예. 제 방. 투네이션으로. 예.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 방에서 저렇게 좀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했을지. 바보도 사랑합니다. 배가 아파요. 막. 압력이 지금. 야 우리 방에서 최고 저거 나왔어. 왼쪽 뭐? 형 자주 나오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시리도 알아들었어요. 갑자기 시리가 씨발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네, 재밌었어요. 아, 재밌군요. 아, 진짜 자주 올게요, 정말로. 토하는 느낌이 뭐야? 압력이 쳐 올라온 거잖아. 그때 목이 열면 뭐야? 하대로 내면 되는 거야. 그 토하는 느낌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차라리 방향성을 딱 빼버리라는 거지. 하 하고. 그럼 얘를 붙잡고 있잖아. 그럼. 와 토하는 느낌. 야 이거. 야 강되는데? 이거? 와.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거면 어느 정도 이제 저 감이 있어야지. 감도 있고 좀 이렇게 해왔던 게 있으니까 이게 좀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봤었었기 때문에. 해봤던. 아 이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요. 왼쪽 형 슬슬 노래 불러달래 이제. 아 그래요? 우리 여기 국룰 노래는... 있는데 알아? 뭐요? 여기 국룰. 뭐야? 여기 레슨 받으러 오면 국룰 하나 있어. 뭐야? 무반주 모에코. 예 저는 괜찮아요. 뭐 근데 가수는 그거는... 가수는 뭐 근데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원래 레슨 할 때 무조건 무반주 모에코야. 네 저는 뭐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MR 있든 없든 간에.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노래를... 이 친구가 거의 사실은 마스터 클래스급이야. 이미 그래도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지만 들어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일단 안 되는 부분을 해야 되니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는 너 메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날아 멀어져가는 너의 손을 붙잡지 못해 아프다 살아갈 만큼만 미워했던 만큼만 눈물 먼 훗날 너를 데려다 줄 그 봄이 오면 그날에 나 피우리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문제점은 찾았어. 문제점은 찾았고 과연 니네들이 얼마나 공부가 돼 있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쨌든 가수지만 너무 네네. 노래도 너무 잘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뭔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의견 한 번만 제시해 봅시다. 네, 저 괜찮았죠. 이런 거 진짜 다 받아들여요. 잘하는 건 너무 잘해. 더 뭐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노래를 잘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노래 너무 잘한다고.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와이드한 딕션 단단한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비슷한 말이 있어. 틀린 말은 아니야. 아주 좋은 귀야 그거는. 나쁜지 않았어. 박자가 밀린 거는 어떻게든 좀 좋아 보이려고 한 거여가지고 그거는 여러분한테 더 잘 들려주고 있게 한 거니까 그리고 좀 이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좀 제가 소리 잡는 과정을 좀 한 거 전문가는 또 이게 또 딱 안 해요. 굉장히 니네가 핵심이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핵심이 있으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게 말하는데 되게 아직 좀 이렇게 라운드에서 노는 중이야. 니네가 이렇게 라운드에서 노는 중이야. 라운드에서 틀린 말들은 아니야 지금 하는 말들 중에. 자 그러면 이제 학생한테 똑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요 지금 나는 딱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딱 생각하고 있어. 저는 사실 지금 톤 조절에서 이제 고음부로 올라갈 때 제가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주체를 못 해가지고 성대가 굉장히 지금 과한 좀 떨리는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발음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제가 피드백 주시면 그냥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그리고 진짜 제가 잡고는 있어가지고 천천히 불러서 잡긴 했는데 아 여기서 조금만 더 소리를 이렇게 뻥하게 내고 싶어요. 뽕이 좀 있게. 근데 지금 뽕이 좀 없었고. 오케이. 자 이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발성이라는 거에 관심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단 테너고 뭐 일단 테너에 원래 이제 고음이 좀 잘 나오던 케이스였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했었지. 저 옛날엔 더 잘 나왔는데 네 맞아요 지금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얘기하는 건 소리로만 얘기하는 거다. 네네. 타고난 소리를 가지고 있는 가수들이 네네. 오는 문제점을 네가 지금 똑같이 갖고 있어. 네네. 내가 가르쳐봤던 가수들도 네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너무나 똑같이 갖고 있어.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에 해주면 처음에 이해를 못해.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너가 지금 톤을 잡는 게 문제야. 에?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